조립이 상당히 어려워요. 레고 안 만져보시고 바로 이거부터 구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조립이었습니다. 자, 두 대의 전차를 만들어봤어요. 먼저 소련의 T-34 전차, 그리고 독일의 티거 전차. 티거 탱크는 우리 브리키님이 만들어주셨고, 소련의 T-34 전차는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전차를 만들면서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가격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블루투스 리모컨부터 블루투스 모터, 그리고 탱크를 이루고 있는 브릭들이 일단 1000피스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터와 리모컨이 들어있다는 건 레고 매니아인 저한테는 상당히 장점으로 와닿았습니다. 레고에서 이렇게 리시버와 모터가 들어있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해도 구성이 알찬 제품은 아직까지 등장하진 않았어요. 적지 않은 브릭 수가 조립하면서 엄청난 재미를 가져다 줬어요. 에이 뭐야 이거 조립하는데 시간도 안 걸리겠네 하고 시작했더니 시계 딱 보니까 3시간 4시간씩 막 지나 있는 거예요. 어 이것 봐라, 만만하게 볼 게 아닌데, 약간 제 머리를 빵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레고 창작가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협약을 맺어서 제작되었는데요, 상당히 그런 부분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레고 브랜드에서는 레고 아이디어즈라고 일반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서 제품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표를 받았음에도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 이유 중에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직접 협약을 맺고 이렇게 제품으로 출시까지 해주는 카다의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격이 워낙 합리적으로 잘 나와줘서 만족스러웠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움직입니다. 한번 자 리모컨을 한번 켜볼게요. 자 먼저 티거 전차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탱크포를 360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위아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좌우로 탱크의 포문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바퀴 쪽에 캐터필러가 달려 있어서 상당히 좀 거친 면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보는데, 그건 아마도 테스트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단 독일의 티거 전차부터 살펴볼게요. 상당히 기갑 장비 중에 가장 유명한 전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잘 나온 탱크예요. 포문 양쪽에 보시면은 캐터필러로 이렇게 약간 위장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뒤쪽 보시면은 탱크의 멋진 약간 외형을 잘 표현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좌측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 그릴 브릭으로 옆모습을 표현해 줬고, 작은 경사 브릭을 이용해서 몸체에서 캐터필러로 떨어지는 라인을 잘 표현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이렇게 캐터필러가 약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이런 부분이 약간 출격하는 그런 탱크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떠서 이런 굴곡, 이런 곡선 표현을 표현해줬어요. 자, 이 탱크 위쪽 부분 보시면은 앞쪽에는 뭐 연료통 같은 게 두 개 보이고요. 작은 망치가 하나 탱크 앞쪽에 달려 있어요. 특이한 게 이 탱크의 라이트를 집게 브릭에 투명한 원형 타일 브릭 브릭을 끼워서 세로로 끼웠어요. 근데 결합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상당히 끼우는데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뒤쪽 보시면은 파이프 관이 4개가 탱크 몸체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탱크에 배기를 뿜어내기 위해 이렇게 파이프 관 4개가 예쁘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프 관 아래는 자동차 그릴 브릭으로 이렇게 숨구멍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네요. 이 포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차 보면 포문 뚜껑 달려 있잖아요. 그 뚜껑이 테크닉 기어 부품으로 잘 표현됐고요. 실제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딱 열려서 피규어가 머리를 쑥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탱크 이 윗포문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뽑아준 것 같아요. 네, 보이시나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들리지만 안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레고에서도 없는 부분이라 상당히 카다 브릭에서 직접 생산해낸 그런 브릭으로 보여요. 탱크의 문 브릭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 곡선 부분을 아름답게 경첩 브릭으로 표현해준 걸 볼 수 있어요. 조립기 기법이 상당히 독특했고 조립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이 캐터필러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쉬웠던 게 이 캐터필러 앞과 뒤를 이루고 있는 기어 브릭을 제외하고 여기 디스크 보이시죠? 이 바퀴들은 전부 다 스티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부분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프린팅을 해줬다면 이 탱크의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갔을 텐데 말이죠. 이 스티커 붙이는데 애를 좀 먹었어요. 총 8개고요. 반대쪽도 있습니다. 16개의 스티커를 심혈을 기울여 조립을 해냈습니다. 자, 다음은 구소련의 T-34 전차입니다. 이 전차가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군이 독일군을 쫓아내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해요. 일단 외관 보시면은 데칼이 붙어 있어요. 10이라고 적혀 있고 독수리 마크가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 양쪽에 요 총이 두 개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내구성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너무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레고 브릭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상당히 만들면서 애를 먹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티거 탱크에 비해 바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퀴에 붙여야 되는 스티커도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도 티거 탱크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캐터필러가 보시면은 확실히 다르죠. 티거와는 이게 그 앞뒤 기어가 조금 더 작게 되어 있고 이 가운데 바퀴들이 더 크게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쪽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뒤쪽에도 티거와 비교했을 때 특이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진녹색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위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똑각 누르면 한번 누르면 켜지는 거예요. 또각 소리가 나거든요. 버튼을 키고 리모컨도 스위치 온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불이 들어오면서 켜집니다. 이 리모컨은 건전지로 사용되고 탱크의 배터리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 탱크의 포문이 아주 잘 움직이지 않네요. 제가 아마 조립을 잘못해서 그런 걸 거예요. 네, 유연하게 원래 움직이는데 적군의 공습을 한번 받았나 봐요. 탱크가 그리고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T-34 탱크를 만들면서 와,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블록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조립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이하고 좋은데 상당히 조립에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탱크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좀 굴러가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단점도 몇 군데 보였습니다. 일단 단점으로는 1번 내구성을 꼽을 수 있겠네요. 이 원작자의 디자인을 수정 없이 바로 출시해서 그런지 상당히 조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굴곡 표현하는 거라든지 탱크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들어간 탱크 내부의 구동계를 만들 때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도 탱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멘붕에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단 그냥 전시만 해놓는 걸로. 일반인 레고 디자이너가 아이디어즈에 당선되고 아이디어즈 제품이 상품화되기까지 레고 디자이너의 손을 한번 거쳐서 수정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생략돼서 이렇게 그대로 출시해서 양산을 시킨 결과 이 내구성의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보였어요. 두 번째로는 설명서가 좀 보기 불편했어요. 이 디자인을 직접 하신 분들이 설명서를 제작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인쇄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부품이 이쪽에 끼우는 게 맞는지 저쪽에 끼우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이 좀 헷갈렸거든요. 최근에 그 중국 샤오미 블럭을 제가 구입해서 만들어봤는데 그건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3D로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방향에서 끼워지는 게 잘 안 보이면 저 방향에서 돌려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카다블럭에서도 3D 인스트럭션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조립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 나이가 31살인데 제가 이렇게 다 조립을 하고 나서도 잘 움직이지 않는 탱크를 보고 있으면 내가 다시 듀플로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립을 잠깐 도와줬던 제 조수 브리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이거 조립이 너무 빡세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야, 이 조립이 뭐 빡세면 얼마나 빡세다고. 그냥 만들면 되지. 네? 어려워.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레고 블럭을 많이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첫 작품으로는 제가 그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잘 맞물리지 않는 브릭도 그렇지만 설명서를 좀 보기가 힘들어서 부품 수에 비해 조립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자, 두 탱크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탱크가 더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장식 정도만 해놓는 걸로. 오늘도 한 사람의 블럭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다음에 뵙겠습니다. 굿바이.